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오늘은 카틀레아 스칼렛에 대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이게 카틀레아가 내 송이가 이렇게 펴더니 여기 한 해가 이렇게 찌그러져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제가 아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꼽아놨었어요. 내 송이였었는데, 네, 한 송이가 이렇게 지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쪽에 일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잠깐만요. 이쪽에, 예. 보세요. 꽃에 또 있어요. 이렇게 또 있어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깍지 같은 거 말려서 못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고, 떨어졌다. 이렇게 너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조하면서 이 꽃들이나 이런 게, 그래서 한번 벌어졌어요. 이렇게 뚫고 나올 것 같아요. 예. 얘는 카틀레아 헤이즐보드 로얄 스칼렛이라고 해요. 네네네. 헤이즐보드 로얄 스칼렛이라고. 예. 뭐라 그래야 돼요? 모든 게다 이쁘지만 수영하면 이런 게 이렇게 균형이 잡히고, 볼프가 막 탱글탱글하고 너무 자꾸 보면 볼수록 예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꽃대도 두 개나 달고 있고, 그저께인가 피기 시작했어요. 향은요, 한번 맡아볼게요. 지금 현재는 약간 미향이에요. 향이 나나? 아니? 억지로 맡아보면, 강하게 맡아보면 살짝 나요. 이게 핀지 3일 넘어야 되고, 조금 더 돼야 향이 난다고 하니까, 예, 조금 지켜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아이도 벌브는 작아요. 벌브가, 손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를 또. 요 정도. 요게 지금 한 10cm는 안 되고 7, 8cm 정도. 그 다음에 요거는 한 13cm. 그러면 17, 8 될라나요? 이게 이 아이는 안셉스 교배종입니다. 너무 예쁘죠? 카틀레아는 장미향이 난다고 해서 유명하죠. 이 아이도 지금은 미향이에요. 제가 뭐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는 있고요. 예. 네. 꽃이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나 이 아이는 립에 노란색이죠. 노란색이고 빨간 줄이 있어요. 근데 요거도 그냥 한 중형 카틀레아 정도? 아니야, 호두만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해보면 이만큼. 그러면은 한 요거는 5, 6, 7, 7, 7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하니 예뻐요. 요 아이도 카틀레아는 15도에서 25도, 아니 10도에서 25도가 적당하다 하거든요. 호접은 15도에서.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냥 같은 조건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호접하고 75도가 현재 아침 8시, 오전 8시인데 이렇거든요. 보통 이거는 시간
이게 계속 더 커지잖아요. 커질수록.